이것은 한일 정상회담 나흘을 앞두고 나온 전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화가에서 특정포괄화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습니다. 개정령은 발표 직후 바로 시행됐습니다. 특정포괄화가는 일반 포괄화가와 개별화가 중간 수준의 조치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는 규제가 다소 풀린 셈이 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조치를 두고 근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일본도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에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고 하며 쉽게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스가 관방장관은 징역 문제에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방침은 명쾌하며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문희상 의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기업과 일본의 입장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대화를 제의해왔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의 수출 규제 재검토에는 몇 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자 그 수출 규제가 몇 년이 걸린다는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수출 규제 카드를 만지며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대마도가 최근 한국 관광객 90%가 급감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며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마도의 한 텅 빈 기념품 가게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 간 교류와 지자체 간 교류는 앞으로 확실히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방일 한국 관광객이 65.1%가 급감했다는 발표 이후의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관광객이 안 오는 일본 관광지들은 피해를 호소하다 못해 이제는 신음소리조차 못 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푼 포토레지스트는 90%를 일본에 의존하는 반도체 소재였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에도 6건의 수출 허가를 냈는데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 외에는 쓸 수 없어 마땅히 규제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벨기에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며 부적분을 메운 바 있습니다.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큰 고객을 잃을 위기에 놓이며 회사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수출 규제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일본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 정권은 피해를 보는 자국 기업들의 목소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입니다. 일본은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안 사요. 그러든가 말든가. 와나 같은 소리 안 해. 됐어. 지소미아 연장 끝. 일부 간보네요. 완전 철회 없으면 종료죠. 필요 없는데. 우리 이미 개발 중인데. 일제 불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영원히 해줄게요. 의리 갑에게 갑질하는 꼴. 일본은 숙제검사 맡은 학생처럼 관계가 역전됐음. 일본을 상대로 이런 멘트를 날리는 정부를 보게 될 줄이야. 풀어봤자 언제 또 막을 줄 알고 거래를 트겠냐. 늦었어. 돌아가. 한국 네티즌들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팩트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산성의 이날 발표가 양국 간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양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전인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이 수출 규제 해법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자국에만 상처를 입힌 채
수출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서열 2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벚꽃 스캔들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본의 2인자 도시히로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인자의 권한은 상당한데요. 우선적으로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당 운영권은 물론이고 선거 대책의 총괄까지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명문사립대인 주오대학의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8번 연속으로 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만큼 일본 내 지지층이 두텁고 아베 총리가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 등극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니카이 도시히로의 그동안 발언들도 역시나 아베의 오른팔다웠습니다. 한국이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한국은 논의하기 귀찮은 나라라면서 10억엔을 받아놓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아베의 오른팔스러운 막말을 내뱉었죠.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도 니카이 도시히로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막장이었습니다. 일본과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무려 10명의 국회의원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사전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요. 도시히로가 갑자기 약속을 연기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전격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미 한국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국제 관례상 예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인데요. 이렇게 무리함의 끝판왕처럼 보였던 일본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가 최근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니카이는 일본은 더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말도 잘 들어야 하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건 해야 한다. 라 발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본을 찾은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빠르게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번 여름에 일본의 국회가 폐회한 후에 1,000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 창설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카이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고까지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2인자 니카이가 1,000명의 방한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시점을 보면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의 통상 국회가 앞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폐회 날짜는 6월 17일인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시작하기 약 한 달 전에 한국에 1,0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죠.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30조 2천억 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8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올림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유명 방송 60 Minutes Australia에서 2020 도쿄올림픽은 지금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매우 위험하다 라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박사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198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의 공동대표이자 2017년에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의 공동설립자인 틸만 러프 호주 멜번대 교수는 일본이 거짓 정보로 도쿄올림픽을 유치하였다면서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렸고 일본이 공식 발표한 방사선량 모니터링 결과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되어 온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LA타임스도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중 하나인 존스홉킨스대에서 공중보건의 교수의 말을 인용해 도쿄올림픽에 방문하는 선수단과 코치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보도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도쿄올림픽의 성화 출발지를 직접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의 제염 작업 이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3.4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량이 확인되었다며 일본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민간 외교단체인 반크도 지금 보시는 이 도쿄올림픽 패러디 포스트를 제작해 널리 알리고 있는 동시에 조만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 포스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도쿄올림픽 패러디 우표와 주화까지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88년 88 서울올림픽 당시 일본은 해외 선수단과 코치들에게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한국 대신 일본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시합 당일에만 한국에 가서 경기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아베 총리는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선언하며 그 이유가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죠.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올림픽 때마다 비열한 방해 공작을 펼쳐온 것에 대해서 결코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국제단체와 전세계 전문가들의 팩트를 기반으로 후쿠시마 주변에서 올림픽을 치르려는 일본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것뿐이죠. 이것은 일본이 지금 당장 한국에 대한 모든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다시 백색 국가 목록에 한국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